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또 3일절 휴일까지 하면 연휴에 들어갑니다. 자,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2월 달 상당히 안 좋았지만 또 저는 3월 달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어제 장을 마감하고 모든 종목들, 특히 황미기에서 포착된 그런 종목들을 보니까, 오호, 3월 달 우리가 기대도 좋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 방송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방송은 우리 직장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또 시황 전략, 왜 3월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지수와 상관없이, 물론 장은 어렵고 우리도 내린 종목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집중한 종목이 아주 멋진 수익을 안겨드림으로써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수 같은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익 나는 종목은 또 얼마든지 있습니까?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제가 이제 직장 회원님들 또 일반 회원님들 마찬가지예요. 안내 드릴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머니투데이, MTNW가 머니투데이예요. 그래서 머니투데이 이제 베스트 전문가로서 여의도 주식왕 월, 화, 수밤 10시에 출연하고 있고 매일 2시 30분에는 화상 연결을 통해서 황미기가 포착된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고정 코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11시 30분부터 토요일 날 제가 머니투데이에서는 머니맨, MTN TV예요. 머니맨에 제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면 많이 좀 애청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해요. 그래서 거의 안내해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단독 출연 11시 반부터 12시 10분에 끝나면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연휴라고 하지만 많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어떤 휴식도 이제 쉴 시간이 많으니까 하여튼 내린 만큼 기회, 3월을 빛낼 꿈의 종목, 특히 직장인 우리 투자자분들 꼭좀 와주셔서 제가 수익 내는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3월 시장 전망 및 유망한 섹터, 특히 황미기가 찾아내는 저점 매점의 비밀,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저희 무료 체험을 통해서도, 무료 체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료 체험, 무료 톡방도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도 제가 피플 바이오를 완전 저점에서 여러분께 참 장이 어려울 때 진짜 사막에서 오아시스처럼 추천드려서 크게 수익을 했죠. 무료 추천도 해드렸던 거예요. 실계좌 수익 극대화 상위 5%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mtnw.co.kr 이 접속하시면 되고요. 모바일도 m.mtnw.co.kr, 유튜브는 검색창에 mtnw 검색하여 그때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컴퓨터나 모바일 접속하실 때 유튜브 말고요. 이게 또 이제 좋은 점 사진 클릭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하셔서 저하고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영상 중간중간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네요. 자, 이제 밤새 끝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대략 지도가 이러합니다. 나스닥은 좀 이제 반등이 나왔고 다우는 좀 조정했죠. 산업재를 비롯해서 은행주 다 조정했는데 그래도 반도체 섹터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퀄컴이라든가 AMD 같은 거좀 이렇게 비교적 상승이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좀 좋았고요. 자, 이렇게 보고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게 되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장중 1%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5일선 저항에서 밀렸지만 또 여기서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참 예단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끝나서 강세 잉태형 정도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음선이 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거. 뭐 다우도 내렸는데요. 이제 한번 정도 더 내리면 이것도 20일선이거든요. 60일선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먼저 60일선 이게 조정을 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결국 대세장에서는 결국 키 맞추기인데요. 예, 한번더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60일선 지키고 그러면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좀 위수염을 좀 달아놨잖아요. 예, 그래서 3월 달은 또 위수염을 커버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역시 나스닥도 위수염을 달아놨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P도 역시 조금 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음선이 났던 게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상승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S&P 이제 대형 지수 대형 대형 그러니까 종목들 지수투 예뭐 상당히 좀 위피성을 달아놔서 3월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나스닥이 그렇게 내렸던 단초를 제거한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요.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워낙 커요. 2월 달에 양양 나와서 물론 3월 달 위수염 좀 커버할 수도 있지만 1.6까지 갔다가 1.4%도 내리고 있거든요. 좀 어느 정도 이제 하향 추세에 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리도 이제 조금 상승분이 둔화되거나 꺾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같은 가격이 이게 다 이제 저는 거품이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패러다임도 되지만 요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6,100만 원 넘던 게 5,300만 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투기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거품이 빠지면 실물 그런 자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실물 자산 표현이 좀 뭐지만은 그래서 이제 막 그동안 원자재 값도 많이 올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꼭지에 있거든요. 구액값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거품이 꺼지면 주식시장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무방 주제가 내린만큼 기회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항상 주식을 할때 오르면 오를수록 경계 모드로 들어가고요. 내리면 내릴수록 이제 저는 좀 역발상 전략을 취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게 이런 매매를 하니까 대중과 멀어져서 이런 매매를 하니까 결국 계좌 수익을 주더라 이겁니다. 자 일단 자세한 어떤 시황 전략이나 섹타는 제가 유튜브에 저기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해드릴 거고요. 혹시 이 방송을 늦게 보시는 분들은 mtnw.com 그 들어가면 라이브 에서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장이죠. 그나저나. 자, 우리 국내 증시로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종합주가에서 주간 차트인데요. 어쨌든 음봉 세 개를 주고 여기서 좀 전저점을 깨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일간 차트를 보아도 자르면 월요일에 좀 낮게 출발하는 양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 제가 이제 왜 아까 이제 그런 말씀 드렸냐면은 저는 이제 무료 톡방도 운영을 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 톡방을 운영하면 물론 이제 황미끼도 무료 체험 받을 수 있고 보시는 영상 그 밑에 보게 되면 황미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링크 다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또 카톡 무료 리딩방도 해드리겠거든요. 무료 채팅방, 무료 리딩방, 무료 채팅방 여기서 참여 코드가 4567 2번 방도 있는데 먼저 1번 방으로 입장하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딱 이렇게 흔들릴 때 제가 왜 시황 전략에서 중간에 말씀드리냐면 전문가는요 그저 맨날 좋을 때 바람 잡고 뜬구름 잡고 여러분들 속된 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면 장사 잘 됩니다. 물론 저도 뭐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특히 여러분이 창이 어려울 때, 제가 톡방에도 그런 거 썼어요. 어떤 말을 썼냐. 창이 어려울 때 저는 더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참으셔야 됩니다. 예? 꼭 참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예, 이거 절대 좀 흔들리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리듬을 해드려요. 여기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다. 좋은 정보, 선장은 항상 여러분의 편에 서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하면서 성공투자를 기원 드리고 있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판에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힘든 한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쥐어짜는 조정 후 우리 예상대로 지수도 막판 낙폭 축소하는 모습 좋고요. 3월은 다시 한번 우리 방 시대가 올 것이니 저를 믿기는 잘 보내세요. 우리 또 선아님 수익도 짱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뭐냐면, 예, 이게 이제 무료 채팅방이 있으니까 이걸 꼭 활용하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잡아드리고, 두 번째는, 예, 그렇게 창이 어려울 때 피플바이오 4만 1000원대 제발 저쯤에 매수했어요. 지난번 저의 제일 전기도 그렇게 해서 40% 급등수익 안게 됐거든요.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 멋지게 상한가에서 이 어려운 데서 40% 수익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부회장님들은 저의 리드를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 그때 제가 무료 톡방에 딱한 종목 드린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피플바이오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완전 저점에서 뜨죠? 지난주 바로 토요일, 예, 머니맨에 나가서 이렇게 딱한 종목 드렸던 게 바로 피플바이오였어요.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남들 많이 오늘 종목도 추격 매수를 쫓아다닐 때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중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 리딩을 받으면서 수익 나실 분들은 저희 VF 크립도 있으니 그냥 참고하세요. 똑같습니다. mtnw.co.kr 들어가서 제 사진 밑에 회원가입이 있으니까 그걸 손쉽게 가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뭐 이거 지금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이쪽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면 또 플러스 5일 추가 서비스 해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예, 뭐 그냥 제가 잠깐 안내 드린 거예요. 매매 힘드신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따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리고. 피플바이오로 볼게요. 수익 내는 얘기.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첫째 기업 내용을 알아야 돼요. 기업 내용. 여러분들 지금 2200개 종목을 다 우리가 섭렵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저는요, 하루에 보통 한 4시간, 한 4시간 남짓 수면을 취하면서 종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황미께 콕콕 찍어주니까 뭐 그건 바로바로 나오는 거지만, 정말 황미께 막강한 시스템이라고 다 압니다. 어떤 우리 그 애청자분께서는 상미끼라고 합니다. 상한가도. 그때 피플바이오 바로 여기였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첫날부터 26,000원짜리가 17,000원, 18,000원 그 가격도 얼마나 좋아요. 이때부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예, 414% 수익을 냈고, 다이렉트로 냈고, 이때 하는 것도 이때 잡아서 또 한번 함께 하죠. 또 한번 상상상 빵빵빵 터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잡아서 잠깐으로 또 한번 먹고, 여기서 5음 넣었다면서 또 상한가? 또 여기서 또 한번 매수해서 또 한번 상한가?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 아까 나왔지만 드디어 13번까지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또 공략했거든요. 13번 눌리면서 공략해서 5만 8천 매도하고 또 한번 매수했거든요. 이때 바로 황미끼가 포착이 여기 했어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우리 신입 가족님들, VIP 가족님들은 계속 집중적으로 20% 정도, 20%면 우리가 뭐죠? 이게 바로 주력포트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도 3월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뭐 3월을 빛낼 꿈의 종목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진짜 그뭐 길도 좋을 것입니다. 내용에서 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 이 상한가에다가 이장에서 창이 어려울 때 상한가 이거 40%면은요, 여러분들 정말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제 좀 매수했는데 한번 다음 주도 한번 보십시다. 근데 피플바이오는 진단 키트에서 저는 굉장히 독보적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니까 참고하세요. 또두 번째,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때 황미끼는, 여러분들 제가 뭐 황미끼에서 포착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장이 어려워서 손절가 종목도 나오긴 나오는데, 지난 거 전체를 보시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현대바이오 100%, 세원메드카, SFA반도체, 피플바이오 바로 나오죠. 또 모비릭스 이게 쭉 해가지고 수익이 쭉 나오잖아요. 또 오래된 것들을 좀 오래됐지만 명신산업부터 뭐100% 넘는 종목들이 뭐 피플바이오는 우리 단골이었고요. 그러니까 몇 번을 공략해서 세방전지 뭐 SL 쭉 나오잖아요. 보통 뭐 야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저기에서 그래요. 뭐 감자원 때문에 명신산업 233%, 이스페 37%, 넷게임즈 쭉 현대바이오도 쭉 나오잖아요. 이건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미끼와 잡은 맥점이 바로 이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또 황미끼가 잡았던 큰 종목 중에서 바로 뭐가 있냐면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때 잡았죠. 이때 황미끼가 포착돼서 음산 다음에 참 그때 급락 좀아 이게 뭐 반기 나온 나왔지만 급락도 하면 그래도 꿋꿋했죠. 그래서 황미끼가 우리가 13만 8천에 매수 못해서 14만 1천원에서 15만 원 근처에서 매도하시라. 이게 바로 수익 내는 거예요. 참 매매 기똥차게 했죠. 한6% 가까이 상승했는데 딱칠때 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저와 함께 저희 리딩을 받으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플바이오도 5만 8천에 매도해서 또 5만 1천에 산 거. 그런 논리 똑같아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수익 이렇게 해야 계좌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매매 잘했죠? 그러면 또 한번 저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었으면 다시 한번 매도했으면 1,100주를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최소한 뭐 1,050주라도 살수 있는.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주식은요. 근데 또 포스코케미칼을 보시게 되면 사실 황미끼가 포착한 게 여기인데 그다음에 계단식 상승파에서 이게 우리 지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어려운 장에서도 우리 VIP에서 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피플바이오 한 종목 가지고 280만 원, 290만 원 수익?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까요? 이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피플바이오 또 어떤 분은 180만 원 수익? 아니, 이것도 200만 원이네요. 합쳐서. 이렇게 한 종목까지 어려울 때 수익 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피플바이오도 한 종목까지 230만 원? 또 수익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이 주요 포털은 다 알겠죠? 60만 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또한번또 피플바이오. 우리 부협회님 다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예, 바로 130만 원 수익.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께서는, 예, 진짜 이거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잘안 보이시죠? 매일매일 뭐 1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쭉 수익이 납니다. 이게 저희한테 보람이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플바이오도 바로 이게 바로 주력 포트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바로 포스코 케미칼인데 어떤 730만 원 수익 나셨다고 해서 자,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17만 원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이냐. 18만 원대, 물론 18만 4천 원까지 갔습니다. 18만 원대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자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 차입니까? 고점 대비 지금 14% 빠졌는데 지금 15만 원 8천 원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기회비용이 10% 이상이에요. 이게 바로 밀착 리딩을 받는 그런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죠. 글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식이라는 게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유연한 사고 방식으로 수익 내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매매법에 대해서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그 매매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 전수해 드릴 테니까. 이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거, 맥점 비밀 어떻게 잡는 건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단독 출연하니까 많이 저희 방송도 봐주시고 특히 12시 반부터 예,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겁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이제 연휴 동안에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mtnw.co.kr 가면은요 또 무료 녹화 방송도 볼수 있으니까 오늘 한걸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3월 달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용기를 취하시고 힘들 많이 내세요.
예,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